자, 이어서 108kg 이하 역사급 경기인데요. 전도원 선수 그리고 김기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영남대학교의 2학년 전도연, 올해 2관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배지기를 주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은 좀 역사급으로서는 저학습니다만 워낙 다재다능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가 있죠. 네, 전도원 선수가 용장급에서 2관왕을 차지했는데 홍사빠인 김기환 선수가 바로 어제 오현경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역사급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역사급 중에서도 김기환 선수는 힘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역사형의 체격을 갖고 있고 힘은 왕자입니다. 네. 힘은 탱크의 힘을 갖고 있는 김기환 선수. 전도원 선수는 단체전을 위해서 두 체급 상위에 이 체급은 108kg 이하인데 본인은 평소 91, 2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자, 두 체급의 상위에 출전하는데 과연 힘이라면 최고인 이 김기환 선수를 어떻게 상대하려는지. 네, 김기환 선수의 어머니가 상당히 초조한 얼굴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뭐 아들이 정말 장사기 때문에 힘이 센 선수는 물론 몸이 부드러우면은 부상을 덜 당하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선수하고 해서는 뭐 부상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네, 아 삿발을 잡는 과정에서 홍삿바 김기환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김기환 선수의 힘이냐 전도원 선수의 기술이냐, 자 그것도 두 체급 아래인 전도원 선수의 어떤 기술을 펼칠지. 그러나 자, 첫째판 들배지기. 자, 안쪽 다리를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전도원. 아, 넘어갔습니다. 김기환 선수의 승리가 선언됐는데요. 전도원 선수 기술이 안 먹혀드네요. 워낙 정말 뭐 완전 이제 촉성로 같은 진주 촉성로 정도 다리에 큰 받쳐주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자, 네. 자 여기서 자, 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머리가 먼저 모래판에 닿으면서 전도원 선수 패하기 말았죠. 그렇죠. 자, 워낙 김기환 선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힘을 정면으로 이용해서 넘어뜨리려면 전도원 선수가 기술은 다재다능하지만은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주대학교가 김기환 선수가 첫째 판을 가져왔는데 체중이 지금 보니까 17kg이나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이 한계 체중이 108kg급이 역사급인데 자, 김기환 선수는 이 역사급 한계 체중까지 맞추었고 전도원 선수는 두 체급 상위에 출전하게 되는 전도원 선수입니다. 네. 사실상 용장급 선수와 역사급 선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판은 김기환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김기환이 한 번 더 꺾어준다면 전주대학교가 3대3으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자, 전도원 선수는 우리가 측면 공격하라. 측면 공격, 어떤 정면으로 맞붙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이번엔 청삿바 전도원 선수가 경고를 받았군요. 이 전도원 선수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 시절에 중학교 때도 전국대회 5관왕, 고등학교 때도 사가나 정말 가는 데마다 상을 휩쓸어서 그러나 그동안 부상에 오랜 동안 부상에서 헤매었어요. 그러다 이제 부상에 회복한 이후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년도 2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회장기 선수권 용장급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자,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판. 자, 지금 삿발을 고쳐 잡았습니다. 김기환. 자, 김기환 선수는 금년도 이 체급 역사급에서 1위 한번 어제 끝난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 정말 역사급의 강자인 또 그리고 힘이 탱크인 김기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75cm에 107kg.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형조차도 정말 씨름에 적합한데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자, 만약 30초 동안 경기를 해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는 경고가 있는 전도원 선수가 더 잡기 당해 불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죠. 네. 아, 그대로 뿌려치기. 김기환의 승리. 정말 김기환 선수 이렇게 힘을 이용하면 쉽게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전도원을 그대로 뿌려치기로 마감하고 팀을 3대3 동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이제 영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졌는데요. 이제 장사급 145kg 이하 장사급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정현민 선수는 원래 장사급 선수고요. 그리고 전주대학교의 김대선 선수는